사람이 십자가에서 쫓는 시비 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복판 한 아이의 몸속에 숨어있다. 여고생 몸속에 또아리를 튼 무언가. 시끄럽대. 그 존재를 감지한 신부.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악령을 분리하려는 비밀스러운 의식. 보조사제는 이 모두를 불신하죠.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울 한복판. 그는 곧 지옥을 목격합니다. 김윤석, 강동원이 전우치 이후 6년 만에 뭉쳤습니다. 바로 검은 사제들인데요. 이 기존 한국 영화에서는 희귀한 소재인 엑소시즘을 우리 현실에 맞게 현지화시켰습니다. 자, 이제 두 남자가 준비한 비밀스런 예식이 시작됩니다. 늦은 밤, 이탈리아의 노신부가 젊은 사제를 불러내죠. Perché loro stanno nascosti? Perché se loro venissero allo scoperto, le persone inizierebbero a credere anche all'esistenza di Dio. 이들은 구마 예식, 즉 엑소시즘을 행하는 사제들로 한국에서 시비 형상 중 하나가 발견됐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이를 공론화시킨 사람은 한국의 김범신 신부. 독단적으로 교황청에 허가서를 제출했는데요. 만약 간단한 사령이 아닐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분명 장미 십자위에서 추적 넘버를 매겨 쫓고 있는 시비 형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판타지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니.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성이니 논리니 따져들기만 하고. 심지어 성직자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교단에서도 내놓은 김신부. 계속 위험한 예식을 고집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이상 징후를 보이던 여고생 영신. Siamo certi che la ragazza in questione abbia a che fare con l'incidente dei nostri fratelli da noi inviati in Corea. Il Signore ci dà opportunità in questo modo. 영신이 이탈리아 사제들과 마주친 것은 바로 뺑소니 사고. 구마 예식 후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그들. 쫓기듯 달아나던 그들의 차는 영신과 멀지 않은 곳에서 전복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영신은 검은 짐승의 형상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신부의 고집에 비공식적으로 준비되는 구마 예식. 관건은 보조사제를 뽑는 일이었죠. 절 도와줄 보조사제는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대범한 성격, 그러니까 배짱이는 너무 좋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이런 신학교 문제아가 네. 1순위라니. 너 86년생 호랑이띠 맞지? 설마 제가?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신부님 따라다니는데. 보조사제, 보조. 왜 제가? 아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어? 그냥 우리 합창연습 열심히 하자. 제가 딱 적임자 맞습니다. 합창연습 열외가 먹혔네요. 선뜻 나선 7학년 최준호 부제. 입단속. 쿰링과 상크타. 사실 여고생 아버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는 김신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자꾸 네 몸을 긁는 거야? 신부님이 저 만지셨잖아요. 전에도 그러셨으면서. 아, 저 정말 신부님 좋아했는데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싫어요. 근데 아빠한테 아직 말 안 했다. 두 사람의 대화 안에 끼어든 제3의 누군가. 싫어요. 남자의 기괴한 라틴어를 번역해본 결과. 도망가야 해. 한편 김신부는 최부제를 급작스레 호출하죠.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건 아닌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신부를 도우라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최부제가 파견된 진짜 목적은 바로 김신부의 감시였던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확인하셔야겠대.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은 사제들은 감독 자신의 단편 12번째 보조사제의 확장판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계에서 엑소시즘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였는데요. 순수 우리 밀로 만든 이탈리아 피자다. 어디 거사를 막으려고! 김윤석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예식을 강행하는 문제적 사제로. 그나마 안 됩니까? 강동원은 엉뚱한 신학생에서 깊은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다층적인 연기를 선보였죠. 종교적 구마 예식이라는 현실적 디테일은 두 사제를 오히려 대중적 장르의 히어로로 만들어냅니다. 액션 영화 됐는데?
자, 이제 보조사제는 신분이 노출된 제1구마사를 대신해 예식의 사전 준비를 맡게 되죠. 아주 중요한 물건이야. 반드시 받아와야 돼. 반드시. 그런데 난해합니다. 돼지가 웬 말입니까? 최 부제는 일단 김 신부의 준비물들을 단단히 챙깁니다. 프란치스코의 종이라고. 수도승들이 악귀가 들린 숲을 지날 때 그 종을 치면서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끊임없는 의구심 속에 드디어 최 부제는 김 신부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최준호 부제입니다. 야, 그 돼지는 그 밖에다 좀 묶어놔라. 그 삼겹살집에 돼지를 데리고 양심도 없냐. 삼겹살집까지 끌려온 가엾은 이 돼지는 곧 악한 영들의 감옥이 될 것이었죠. 놈들은 범죄자랑 비슷해. 자기 존재가 알려지면 깊숙이 숨어버려. 들키는 순간 반은 징그나 다름없거든. 명동 뒷골목 작은 다락방 속에 숨은 놈들. 왜 겁나냐? 아니요. 구마는 기싸움이야. 지금부터 우리는 용역 깡패들이다. 집주인이 알바끼 하고 안 나가니까 괴롭혀서 쫓아버리는 거지. 마치 해결사 같은 김신부. 긴장해. 과연 소녀 안의 존재와 대면할 수 있을지. 저, 그 밑에 살짝 발라. 소녀가 내뿜는 짐승의 썩은 악취 탓에 치약을 바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구마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 최 부제는 김신부 몰래 카메라를 세팅해놓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임무. 미카엘의 기도를 해줘. 한글, 영어, 라틴어 순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시침이 뚝 떼고 녹음만 하는 척. 보조사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상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하지만 뭔가 불편한 낌새를 알아차린 김신부. 그가 이 정도로 예민할 줄은 최 부제는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꺼내. 지금부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네가 직접 가서 다 얘기해줘. 어차피 믿지도 않겠지만. 소금으로 갈라놓은 선을 김신부가 넘는 순간 신부님. 이럴 수가. 코마 상태에 빠졌던 영신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쳐다보지 마. 이제부터 넌 여기 없는 거야. 목숨을 건 위험한 예식. 현실 속 재난의 모습으로 그들이 올지니 두 명의 추격자가 그 악을 쫓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영화